거절을 못해서 사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서 준비했어. 책으로 배워보는 프로 거절로 되는 법. 모르는 사이에서 거절하는 건 좀 쉬운데, 아니 아는 사이끼리 거절하는 건 좀 어려워. 그래서 책에 나온 거절법을 적용해봤어. 거절 잘하는 법, 직장편. 김대리. 아, 예. 이번 주말에 뭐 하나? 날씨도 좋은데 우리끼리 등산 한번 가야지. 도봉산 어때? 아니 저 상대의 부탁이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유감을 표현한다. 부장님 죄송해서 어쩌죠? 거절하면서 거절의 이유와 자신의 가치관 기준을 제시한다. 토요일에 여자친구 생일인데 애인이 같이 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부장님. 거절 후 유쾌한 농담으로 상황을 전환한다. 송해가 샤워하면 뭔 줄 아십니까? 뽀송뽀송해. 김대리 잠깐 나 좀 보자고. 거절 직후 무리하게 농담을 던지다가는 관계가 악화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5분만 시간을 내달라는 스팸 전화를 30분째 끊지 못하는 당신. 모르는 사이에서의 거절은 비교적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설문조사, 카드 발급, 보험 설명 이런 요청은 어떻게 거절할까? 여보세요? 사랑입니다 고객님. 행복을 주는 대리만족 상담원 박세희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거절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 그럼 혹시 시간 언제 괜찮으실까요? 애매한 표현 말고. 제가 지금 2년 약정이 아직 안 끝나서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휴대폰 구입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희가 약정 조회해봐드릴게요. 직접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다. 관심 없습니다. 질문에 반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질문에 말을 아낀다. 거절을 잘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우리가 거절해야만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거절이 더 쉬워질 수 있어. 1. 한 번 부탁한 사람은 계속한다. 처음 부탁할 때에만 당신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부탁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당연시한다. 2.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올바른 거절은 오히려 관계 손상을 줄이고 신뢰를 높인다. 3. 거절을 못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 무리하게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오해가 깊어질 수 있다. 우리는 거절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 거절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적절한 거절은 자신을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거절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